레디 액션. 자, 우리 이제 121쪽에 보시면 백제 성장 발전 과정이 있거든요. 중요한 왕들 한번 하시면 온조 한번 봐야죠. 건국 시조니까. 온조 보시면 국내 통치 부분에서 자, 일본의 건국은 당연한 건데 시조묘를 건립했다. 이건 이제 사당이거든요. 동명성왕을 사당으로 설치하고 숭배했다는 것. 그래서 백제 왕들은 역대 즉위식을 거행할 때 동명묘에서 그 동명성왕의 사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즉위식을 거행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고, 4번 위례성으로 한강 이남의 위례성으로, 원래 하북 위례성이 있었지만 지금의 경복궁 자리 근처로 보이는데 하남 위례성으로 지금 이제 몽촌토성이라든가 풍납토성 자리가 거기거든요. 여기로 천도하더라. 그 다음에 5번도 원래도 백제도 고구려 영향이기 때문에 5부체제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 별표하세요. 여격을 동원하는데 15세 이상 된 자를 동원했다. 그래서 삼국시기는 조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기에 여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역인데, 요역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죠. 삼국시기에 15세 이상 이렇게 잡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통일신라가 되지 않습니까? 아, 통일신라 때는 16세 이상이에요. 16세 이상. 고려도 16세 이상. 어? 고려 and 조선 모두 16세 이상이다. 이렇게 잡아두셔. 그러니까 삼국시기는 고구려 백제 모두 신라까지 15세 이상 된 자를 요역에 징발한다. 그 다음에 대외관계는 3번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봐주시는데, 마한과의 관계. 지금 이 삼국사기에는 이 마한과의 관계에서 우호대리 병합하는 것이 온조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학설로서는 근초구왕 때 마한을 다 병합한다. 그러니까 마한의 일부 지역을 병합했던 것 같습니다. 54개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통설은 마한 병합은 다 4세기 근초구왕 때로 보기 때문에 이것만 좀 알아두세요. 이걸로 알아두세요. 예, 이걸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다루왕 때는 뭐 통과하시고, 또 기루도 뭐 통과하시고, 오른 게루도 통과하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초고왕, 구수왕, 뭐 사바랑 다 통과하세요. 통과하셔서 124쪽에 보시면 고위왕 체크해야지, 그지? 8대 고위왕. 어휴, 3세기에 알아둘 사람 딱 한 명, 고위왕. 중요한데, 국내 통치 면에서 1번 좌장이라고 하는 관직을 설치했다는 거 하고, 내외 병마권을 다 관장했다. 또 우보도 임명하는데 통과하고, 3번,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논으로 개간하도록 명령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조세 감면 조치도 있다. 5번 별표, 관등 관복 이걸 제정했다. 윤령도 반판 사람이 고위왕이니까. 그래서 백제는 좌평 이하, 좌평이 일관등입니다. 근데 직능별로 이제 여섯 좌평이 생기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지금 이제 학설은 삼국사기엔 이렇게 초기부터 고위왕 때 3세기에 16관등제가 마련됐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학설은 이게 좌평이 처음에는 오좌평이었다가 나중에 사비 시기에 성왕 때 사비 천도한 뒤에 내신좌평이라고 하는 게 더 생겨서 육좌평 체제가 완성되는 것은 사비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어쨌든 삼국사기를 기록으로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평이 일관등이에요. 그 다음에 관복, 자비청색, 자비청. 자비청은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는 다 동일한데 신라만 골품제도 상에서 황색이라는 게 더 있죠. 자비청황. 세 계열로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솔계열, 떡계열, 그 다음에 무반계열, 이렇게 세 계열로 되어 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수능도 그렇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두 계열로 되어 있다. 문반과 무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려요. 세 계열. 아마 솔계열은 족장층이 주어지면서 관등제로 편입되면서 주어진 관제 명칭이 솔계열로 보이고, 그 다음에 문반계열이 이제 떡계열이고, 나머지 문독부터 극우까지는 무반계열로 보이는데 청색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6번도 알아야 돼. 남당 설치. 그 다음에 7번 율령을 반포했다. 범장지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잘 알아두세요. 별표하셔야 돼. 그래서 맨 아래 7번에 보시면 이제 고위왕 때, 물론 율령 반포 순서는 어떻게 돼?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림왕 때고 신라는 6세기 법흥왕 때니까 율령 반포 순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관리가 남의 재물을 받거나 도둑질한 자는 그 세 배를 배상하고, 세 배 동그라미.
이걸 뭐 고구려처럼 일책십이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세배를 배상하고 평생 금고에 처한다. 금고라는 거는 사실 뭐 감방에 가두는 거지만 이거는 벼슬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요거만 좀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책계왕, 분서왕 통과하시고 비류왕도 통과하시고 고맙죠? 통과하라 그러니까 계왕 통과하시고 넘겨서 128조 우와 겁나게 중요한 사람이 있다. 근초고왕 근처를 초토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초고왕 왕권 강화 조치 부자세습제 확립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담로제도 2번 국내 통치에서 2번 체크 담로제도 50여 담로제도를 실시하더라. 그러니까 원래 마한을 완전히 다 병합한 사람이 근초고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54개국으로 되어 있었던 연맹체가 마한 연맹체이기 때문에 이걸 다 병합해서 전라도 영산강 유역까지도 진출한 것은 바로 근초고왕 때 그러므로 50여 담로제도가 실시됐고 나중에 이제 웅진 시기가 되는 무령왕 때는 한강육을 뺏겼기 때문에 요 웅진 시기 이하가 이 남이 되기 때문에 그때 22 담로제도로 개편한 것은 무령왕이라고 그래요. 6세기. 자, 그 다음에 낙동강 유역으로도 진출해서 가야에 대한 지배권도 확립했다. 5번도 체크하고 이렇게 잘 나갈 테니까 또 대외관계로 요소산통 규슈 이런 데로 진출했고 역사편찬에 따르죠. 닥터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우리 몇 세기? 4세기 근초고왕 때. 자, 그 다음에 신라와의 관계. 이 근초고왕 때까지는 그래도 좀 우호관계인데 고구려와 관계는 대립관계겠죠. 왜냐하면 고구원왕이 전사된 것이 바로 근초고왕 때문이니까. 외화는 전통적으로 백제는 우호관계니까 여기서 왕인 박사 아즈끼 체크 왕인하고 아즈끼가 활용했던 것은 이때구나. 자, 그래서 논어라든가 천자문 경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해줬다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고려 시기에 쓰여진 것이 삼국사기이기 때문에 천자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천자문은 좀 아닌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천자문은 6세기에 중국에서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완성하는 것이 천자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한자라고 하는 게 좋겠죠. 실지도 알아둬야지, 그치? 실지도. 백제 근초고왕 때 태자였던 근구수가 일본 사신한테 하사한 칼인데 친선 우호관계로 넘겨준 칼인데 선물로서 일본 놈들은 요거 가지고 백제에서 조공을 바쳤다 이런 식으로 뻥쳐놓고 있죠. 어쨌든 칠지도는 일본에 있는 것으로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돼. 백제와 외의 친선관계를 알려준다. 그 다음에 4번도 알아두시고 요소경략사실 근초고왕 때부터 동성왕 때까지로 보일 수 있는 이 요소 경략. 요동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고 요소는 백제가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10개의 사류에서 다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송서, 양직공도, 특히 양직공도에도 그 사실이 나와 있는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문제에는 이게 잘못된 걸로 안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시험에 난 적도 있는데 제가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수정답으로 바꿨는데 양직공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또는 남제서라든가 양서, 통전, 자치통감, 삼국사기에도 다 돼 있고 또 10번에 보면 흠정만주권류고라 그래서 청나라 시기에 중국의 청황제가 만주 지역을 다 지명고증하게끔 했던 책이 바로 만주원류고라고 하는 책인데 권륭제 때 여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제가 요서 경략했던 사실 요서 진평 두 군을 점유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로 봐야 한다. 또 산둥성일 때 당연히 장악했고 그래서 이제 해양 진출 사실이 백제는 북규슈부터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군도나 인도차이나 또는 인도 지역까지도 진출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흑지상지 묘지명 같은 것도 여기 사료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아들 근구수 고구려하고 전쟁했던 것도 태자 때 활동이니까 이런 정도 한 살짝 보시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침유왕 알아야지, 그치? 예, 침유왕. 오, 불교수용 당연히 알아야지. 침유왕 동진에서 마라난타가 불교를 수용시켜줬다. 요거 좀 알아두시고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진사왕 통과하시고요. 아신왕, 오, 광개토 대왕한테 무릎 꿇은 사람 이게 이제 아신왕이다. 이런 식의 대외관계에서 1번 정도 봐주시고
그다음에 전지왕 뭐 통과하세요. 전지왕 통과하시고 그다음 넘겨보시면 133쪽에 20대 비유왕이라고 있습니다. 연도가 427년부터 455년까지 제위하고 있는데, 바로 427년에 장수왕이 바로 평양천도하고, 바로 433년도 비유왕하고 신라고 나제동맹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죠. 1차 동맹, 공수동맹이죠. 그럼 신라는 어느 왕 때냐? 눌지 마리깐 때. 비눌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글자 따가지고 손 씻고 친하게 손잡게요. 이렇게. 비유왕, 비류왕이 아니라 비유왕입니다. 그래서 비유왕 때는 대외 관계에서 신라와 친선 동맹 관계다. 1번 체크하십시오. 그다음에 계로왕은 오히려 광개토대왕한테 목숨을 뺏긴 사람, 한성역을 점령당해서. 자, 그런 정도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3번 정도 한번 봐주시고, 4번도 3번 넘겨보시면은 우리 134쪽에 또 대외관계에서 고구려하고 전쟁까지 했고, 또 4번에 보면은 대외관계에서 북위에다가 국서를, 곧 외교문서를 보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세련된 한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요구하고, 또 여기서 고구려와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는 자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삼국사기 건국설화에서도 그렇듯이 본인들도 또한 표문에서 또 말하였다. 두 번째 단락에 돼 있죠. 신과 고구려는 조상이 모두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백제와 고구려는 같은 계통임을 여기서도 표현하고 있다. 계로왕 죽고 아들 문주 웅진천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놓고 뭐 살짝 통과하고 삼군왕 자 통과하고 24대 동성왕 즉 동성왕 모대라고 하는 사람. 5세기를 딱 끝낸 사람이죠. 말하자면 동성왕은 2차 동맹이네, 그치? 신라 소지 마립간 사이에 동성왕과 2차, 이것도 혼인 동맹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좀 포인트가 될 거는 3번. 이것도 요역동원이 15세 이상 된 사람을 징발해서 성을 쌓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4번 체크해야죠. 2차 백제하고 신라하고 동맹 관계. 이벌찬 소지 마리깐한테 비지의 딸을 동성왕한테 시집 보냅니다. 이런 관계 요거 체크하시고, 나중에 백가한테 시행이 당하긴 하지만 넘기셔서 중국 남주하고는 계속 친선 관계를 유지하더라. 자, 그 다음에 5번도 좀 알아두셔야 돼. 5번에 북위와의 관계, 대립 관계다. 그래서 왕십년 488년에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으나 우리에게 대패하였다. 이렇게. 물론 한반도 남쪽에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요서 지역에서 격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곳이 바로 요서 산둔교시, 특히 요서 지역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 남쪽에 위나라가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요서 지역을, 그 지금의 중국의 요서 지역에 파견해서 북위군을 격파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범명 찬수류 등의 장군을 중국 요서 지역에 파견해서 북위군을 대파했다. 어느 왕 때? 동성왕 때.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 체크해야죠. 무령왕 별표해야 돼. 무령왕은 그러니까 6세기를 여는 사람은 무령왕이라고 봐야죠. 501년부터 제위하니까. 특히 무령왕과 관련해서는 공주 송산리 고분 7호분에 해당되는 무덤이 무령왕릉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왕릉 중에, 삼국시 왕릉 중에 유일하게 누구가 묻힌 무덤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무령왕릉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능지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시죠? 능지석. 자, 그러면 3번 체크. 국내 통치에서 호적 체계를 좀 정비했다는 거 하고, 축성사범 평범하게 보시고요. 5번 체크. 22 담로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니까 백제는 담로제도는 4세기 근초국왕 때 50여 담로제도였지만 무령왕 때 22개로 좀 축소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지. 한성역을 뺏겼으니까. 물론 무령왕 때 뺏긴 건 아니고 그 전에 계로왕 때 뺏겼으니까. 그다음에 대외관계. 고구려 관계 대립전쟁이었고, 말갈과의 관계도 대립전쟁이고, 외화는 뭐 전통적으로 우호관계인데, 체크. 단양이라고 하는 오경에 등한 박사, 그 다음에 고안모를 파견해서 문화를 전파했다. 왕인 박사 아직기는 언제 보냈다? 4세기 근초국왕 때 사람이고, 여기서 오경 박사 단양이, 또 오경 박사 고안무는 무령왕 때구나. 특히 4번도 알아주세요. 중국 양나라와 우호관계를 임을 보여주는 근거로서
사신도 많이 보내지만 양나라에서 받은 자코 이걸 또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양나라로부터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영동대장군이라는 자코를 받은 왕에 대한 정치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이러면 무령왕에 대해 이건 좀 어렵죠. 그런데 경찰 간부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도 내는데 영동대 무령 경경경 이게 공통점이지, 그지? 영동대장군 수동장군 이름 뭐 성 수동장군이라고 뭐 자코를 내려준 건 성왕 때니까 영동대장군 령 무령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세요. 영자 동그라미. 그다음에 무령왕은 공주송산리고분 7호분입니다. 공주송산리고분은 1호분부터 5호분까지는 굴식 돌방 무덤이고 6호분하고 7호분이 벽돌 무덤인데 6호분은 일제 시기에 발굴된 걸로 여기에는 벽돌 무덤이지만 벽화가 있다. 사신도 그림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령왕릉은 똑같이 벽돌 무덤이지만 벽화는 없어요. 대신 무늬 벽돌이 있죠. 아치형으로 천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료 보이죠? 무령왕릉 무덤방 북벽 그 다음에 지석이 있습니다. 이건 도교 요소라는 것도 알아야지. 지석은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으로 매직권역이 있습니다. 물론 지석 자체가 도교 요소가 아니라 지석에 매직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도교 관련 요소예요. 매직권은 살 맺자 땅 짓자 내가 이 땅을 사서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 또 석수 돌로 된 짐승 숫자 무덤을 지키는 이걸 진묘수라고도 그래요. 또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탁 은잔도 있고 또 금제 관식 있죠. 화려하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청동신수경 조심하십시오. 청동신수경 이거는 무령왕릉에서 그럼 거친무늬 거울이나 잔무늬 거울 요거는 비교해야 된다. 요거는 고조선의 유물인 것이고 청동신수경 요거는 무령왕릉. 자 가야에서도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사신무늬 거울이 나온다 그랬지, 그치? 예, 사신무늬 거울 청동 거울. 자 요건 3년상의 장례 풍습을 보입니다. 무령왕릉은 3년상의 장례 풍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부부 합장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무령왕릉에서 관으로 썼던 왕관은 왕릉의 어떤 관 요거 소나무는 일본에서 건너온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아 벽돌 무덤은 양나라 영향 그 다음에 관 자체는 또 일본의 영향 이래서 한중일 세 나라의 교류관계를 알려주는 유물이 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성왕이 나오죠. 성왕도 발표해야지, 그치? 성왕 사비천도 한 사람 국내 통치 1번 그래서 국호를 남부여라고 칭하고 그래서 사비식의 토착 세력이었던 사시 세력과 정치적과 정치적으로 결탁된다. 또 불교를 진행해서 겸익 체크해야 돼. 인도에 보냈고 인도에서 율종 관계 서적을 가져와서 백제 율종을 성립시킨 사람이 바로 겸익이다. 겸손하게 인도 가서 유학 갔다 왔네 이렇게 보시고 다무기라든가 해인은 뭐 통과하세요. 그 다음에 3번도 알아야지. 전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5부 5 방체제로 만든 게 바로 성황때다. 그 다음에 중앙관청도 22부를 설치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22담로라는 건 지방특별행정구역 무령왕때고 22부라는 거는 내관 12부 외관 12부의 관청을 얘기합니다. 중앙에 그래서 22부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5부 5방 체제로 만들었을 때 중앙도 상전중 또 상하전후 중부에 가서 이제 5부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의 부 안에는 스트릿이 이제 그 거리가 다섯 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항체제라 그래. 오항체제. 각 부마다 오항식이니까 그럼 각 부마다 다섯 개의 항이 있으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항자예요. 25항이 있는 거죠. 그럼 지방에도 이제 오방체제가 있을 때 그 방에도 이제 오부와 오항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그 밑에 보면 박스 밑에 전국 곧 지방통치구역도 오방체제인데 방 밑에는 작은 성 단위를 군이라고 그러고 군에 파견된 지방관을 군장 성에는 도사라고 불리거나 혹은 성주라고 불리는 사람을 파견한다. 말단이죠. 그 다음에 551년에 한강역을 진흥왕하고 신라 진흥왕하고 차지했는데 가야군도 합세해가지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역을 탈환했는데 신라에서 진흥왕이 준다고 했다가 뻥쳤죠. 여길 차지하는 바람에 동맹관계가 이제 깨지고 554년에 성왕은 보복을 위해서 신라를 쳐들어가다가 결국은
충청북도 옥천 곧 관산성 전투에서 패사하고 만다. 그래서 그 사료 잘 알아둬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한세번 나왔습니다. 가을 7월 임금이 신라를 급습하고자 우리 지금 138쪽입니다. 몸소 기병 보병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이라는 데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혼전 중에 임금이 병사들에게 살해되었다. 지호를 성의라 하였다. 이거 상황 알아두셔야 돼. 요거만 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139쪽에 2번에 신라와 동맹관계였다가 전쟁으로 간다. 그지? 자, 그래서 신라 진흥왕하고 적대 관계가 되는 거죠. 외와의 관계는 계속 친선 관계니까. 달솔 관 등을 가지고 있던 노리사치계를 파견해 가지고 불교 문화를 전파시켰다.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도 파견하고. 예스! 성황 때 양나라하고는 계속 우호 관계인데 여기 조심하세요. 또 양나라 고조가 지절도독 백제 제군사 수동장군 백제왕이라고 자호를 내려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황 시옷 들어가지 수동장군 수에다가 동그라미. 아까 영동대장군이라고 자호를 받은 사람은 무령왕인데 수동장군이라고 이제 자호를 받은 사람은 성황이다. 시옷 들어가니까 이렇게라도 때리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성황의 아들이 위덕왕이죠. 곧 창왕이라고도 불립니다. 어? 위덕왕. 그럼 위덕왕은 넘겨보시면 부여 능산리 왕릉을 조성한 사람. 여기 이제 아버지 성황을 기리기 위해서 부여 능산리. 그럼 여기서 출토된 유물도 중요하죠. 창왕이라고 명 새겨져 있는 석조사리감. 사리를 봉안하는 장치. 그 앞면에 이제 글귀도 새겨져 있고, 오우. 부여 능산리 고분에서 발굴된 백제 금동 용봉 복례산 향로. 요거는요, 와우, 중요하다, 그치? 백제 금동으로 주조된 용과 봉황이 주조된 복례산 향로 삼시기에. 그럼 용과 봉황이 또 복례산은 신선이 사는 이상계입니다. 그러니까 요 유물이 새겨져 있거나 그러면 언급되면 이건 도교 요소죠. 도교 향로라고 하는 거는 불교 향 피우는 여기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향 빠져나가게 요거는 불교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교 플러스 불교 요소가 다 가미된 국보. 알아두셔야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141쪽에 부여 왕흥사라는 걸 창건했다. 물론 완공된 거는 무왕 때다 최종적으로 완공이 되지만, 창왕 때 시작해서, 그 위덕왕 때 시작해서 위덕왕을 창왕이라고 하니까 무왕 때 완공됐다. 왕흥사 조심하세요. 흥왕사는 고려 시기에 의천이 주지로 있던 절이 흥왕사입니다. 여기는 왕흥사예요. 조심해야지. 그래서 왕흥사지에서도 발견된 사리 명문이 또 보이고, 또 역사 편찬, 백제본기도 편찬됐다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대외 관계에서는, 아직은 안 나왔는데, 3번 좀 조심하십시오. 3번에 중국과의 관계, 중국 남북주와 우호 관계를 맺고, 백제사상 가장 많은 대외 교섭이 전개된 왕.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초국왕 때 이러면 안 돼. 위덕왕 때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북제와도 교류가 이루어졌고 남자하고는 뭐 전통적으로 친선 관계. 외와의 관계도 계속 교류는 합니다. 자, 넘기면 해왕은 통과하시고 법왕도 통과하세요. 무왕 알아야지. 무왕. 자, 이 무왕 30대 무왕은 근데 왕흥사가 완공됐다. 그러니까 위덕왕 고 창왕 때 시작해가지고 무왕 때 완공됐다 그랬죠. 요거 알아두시고 익산천도 계획이 있었다는 거. 근데 계획을 실현시키지는 못했지만 익산천도 계획이 있고 미륵사 찬거 알아야 돼. 미륵사 현존 가장 오래된 미륵사지 석탑이라는 게 있죠. 가장 최고 최대 규모의 석탑, 목조탑 양식의 석탑입니다. 근데 이 무왕은 누구랑 또썸탄 걸로 알려져 있냐면 삼국유사에 선화공주, 신라 선화공주하고 썸씽 스페셜. 그래서 선화공주가 궁궐에서 쫓겨나는 걸 보고 이제 서동요라는 걸 퍼뜨린 다음에 자기가 쫓겨나왔을 때 아우 제가 모실게요 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서 나중에 무왕이 된 다음에 공주로 왕비로 만들었다 이런 설화가 이제 기록돼 있는데, 근데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해체 복원을 해체한 다음에 그 밑에서 심주석이라고 가장 밑에 있는 기둥, 이걸 딱 뭐 가운데 있는 기둥 밑에 발굴된 유물을 보니까, 야, 이 미륵사를 참고한 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사택적덕의 딸 왕후가 발원하여 탑을 건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사택적덕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국무총리 격에 해당되는 백제의 지배층인데, 그러면 선화공주는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죠. 선화공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삼국유사에서 뻥인가? 근데 사실 뻥을 그렇게 해놓을 일은 없는 것 같고, 삼국유사가 굉장히 많이 정확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비는 아니더라도 세컨드 후비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잠정적으로 유보하자, 해석을 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 지금 누구 하고 있어? 무왕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그럼 이게 지금 7세기이기 때문에, 7세기는 제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7세기는 상황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으면 고구려, 백제는 친선 관계를 유지하더라. 연합 관계고, 백제하고 신라, 고구려하고 신라하고도 대립 관계고, 백제하고 신라하고도 대립 관계. 그치? 신라가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7세기는 신라는 플러스, 당나라랑 손잡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백제는 또 왜와 연결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되죠. 물론 신라하고 연합한 당나라는 뭐 이쪽에 있으니까 이제는 십자형 외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백제 이제 누구냐? 의자왕이지, 그치? 의자왕. 고구려는 보장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잡으셔야지. 그럼 신라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특히 이제 진덕여왕 당시에, 뭐 선덕, 진덕 시기에, 선덕, 진덕, 그 다음에 태종무열, 그지? 태종무열왕 이런 단계가 되는 거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 보장왕, 물론 영유왕도 있지만 마지막 왕은 이제 보장왕이 되는 거고, 영유왕, 그 이전에 영양왕이죠, 그죠? 영유왕, 당하고 또 천리장성을 쌓았던 거,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백제는 여기는 이제 무왕 앤드 그 다음에 의자왕, 무왕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뭐 의자왕까지, 특히 이제 의자왕 때, 아, 7세기는 이런 대외 관계를 보여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른쪽 145쪽에 의자왕, 곧 체어맨이죠. 해동증자라고 칭해진 사람, 이것도 조심해야 돼. 해동증자라고 칭해진 사람, 그러면 의자왕. 그럼 해동공자라고 칭해진 사람, 그러면 누구? 아, 11세기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충, 문헌공도를 나중에 만들게 되는데, 최충 때문에 해동공자, 해동의 요순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 아, 여기 아예 적어줘야 되겠다. 자, 이것도 아주 헷갈리겠죠. 해동증자다. 그 다음에 해동공자다. 해동 전자레인지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아세계그를 하고 있네. 해동의 요순이다. 해동보살이다. 이렇게 칭해진 사람이 각각 누굴까? 이걸 가나다라라고 한다면, 가오, 나오, 다오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럼 가나다라라고 각각 칭해진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게 누군지 알아야 뭐 면장을 하지. 해동증자, 이거는 의사왕입니다. 체어맨이지. 해동공자 최충, 이거 왕은 아니죠. 최충, 11세기 사람, 고려, 문헌공 최충, 의자왕 백제. 예, 이거 안 적어도 되잖아. 백제. 그 다음에 해동의 요순이라고 칭해진 사람은 누구냐? 아, 킹 세종. 세종 15세기 조선. 해동보살입니다 라고 칭해진 사람, 오, 원효가 되겠어요. 원효, 7세기 사람이죠. 7세기, 통일신라기. 그래서, 아, 요렇게 되면 이제 또, 아유, 아주 저 같으면 내고 싶은데, 앙증맞게. 대부분 유생들은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불렸을 당시에 누구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업적을. 그러면 의자왕 때는 국내 통치에서 예컨대 2번. 그 다음에
3번에도 보시면 여기서 또 설명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시급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라도 있고 백제도 나오는데 물론 고려에서도 나옵니다. 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나 공신에게 주는 토지, 이걸 시급이라고 그러죠. 물론 고위 귀족에게 주는 것은 노급이라고 하는 걸 주긴 하는데 신라에서는. 자, 요거는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과 또 노동력도 마음대로 징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특권, 요거 우리가 시급 혹은 노급. 그러나 강제성은 시급이 더 강하다. 김유신은 통일전쟁에 대한 대가로 500호를 시급으로 주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멸망 4번과 관련해가지고 박스 알아두셔야죠. 그런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을 660년 망하고 나서 63년까지도 전개하지만 안 되더라. 그래놓고 665년에는 오히려 추이리산에서 회맹을 갔더라. 부여융, 그 다음에 당나라 유인원, 그 다음에 신라에서 이제 문무왕 이런 관계가 추이리산에서 회맹을 갖게 되는데, 자, 요거 국내 통치 면에서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살짝 보세요. 그리고 이제 신라 갑니다. 147쪽에 보시면 신라. 오, 혁거세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지, 그지? 혁거세 박씨죠. 신라는 왕후 변천이 거서간 차차움 이사금 마리간 왕 이렇게 가는데, 이사금 단계에서 박씨, 석씨, 또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이 됐던 경우는 이사금 단계다. 이빨 만은의 연장자, 계승자 의미. 그럼 김씨로서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은 누구다? 미추이사금, 미스김 이렇게 때려라 해서 13대 미추이사금 때, 아, 최초로 김씨가 왕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을 배출했다. 그런 말 하면 뇌물마리간 때부터 4세기 그렇게 잡아야죠. 자, 그 다음에 남해차차웅. 남해차차웅은 뭐 살짝 읽어보시되, 석씨, 여전히 박씨죠. 그런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유리이사금 있어요. 다 부자사순 세습인데 유리이사금. 그래서 이사금이라는 명칭이 어디서 나왔는지, 김대문이 이르기를 이사금은 방언인데, 그 신라 말이 이사금은 곧 자국이라는 의미다. 이빨자국 이라는 의미다. 곧 나이 많은 애 뭐 이런 의미라고 한 얘기가 나오니까 알아두고. 그 다음에 도솔가가 나오게 되는 배경, 제작 배경. 아, 유리이사금 때 얘기구나. 그 다음에 왕 9년에 3번에 보니까 육부의 이름을 고치고 성을 하사했다. 배설선, 배설손씨, 그 다음에 최정이, 이런 성씨가 이제 신라는 육부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유민들이, 고조선의 유민들이 내려가가지고 사로 지역에, 경주 지역에 육촌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육촌장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혁거세를 왕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라도 토착, 경주 지역의 토착민 세력과 또 조선의 유민의 결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7관등제도 마련했다는 거. 17관등제, 유리이사금 때. 근데 관등제가 완비되는 건 언제냐? 6세기 법흥왕 때 완비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베누리 행사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유리이사금 때 일이구나, 이렇게 보시되. 그 다음에 탈해이사금. 최초로 석씨가 이제 왕이 된 게 석탈해죠. 탈해이사금. 자, 석탈해, 요거는 이번에 국내 통치의 2번 정도. 시림에서 김할지를 거두고 데리고 와서 계림으로 국호를 삼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봐주세요. 3번에 봄 정월에 박씨 왕가의 친척으로 하여금 나라 안에 주와 군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그들을 주주와 군주라 이름하였다. 여기서는 군주지, 군주. 이게 군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주, 그 윗단계인 주주가 되는 거죠, 그치? 주주. 이 주주가 나중에 군주가 되는 거예요. 군주. 군주. 요건 군주 직함을 최초로 쓴 사람은 6세기 지증왕 때. 지증왕 때. 그럼 군주 직함을 최초로 받은 사람은 누구냐? 최초로 받은 사람은 지증왕 때 삼나라 우산국을 복속한 이사복.
이사부가 신라 최초의 군주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주의 장관이 주주에서 군주로 바뀌는 거고, 그 밑에 군의 장관이 군주였는데 당주로 바뀝니다. 당주가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 태수로 바뀌는 거예요. 군의 장관 태수 이렇게 바뀐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군주라고 할 때는 주주와 군주라 이름하였다라고 할 때 여기서 주의 장관을 주주, 근데 나중엔 군주라고 바뀌죠. 6세기에 그 다음에 군주는 이제 뭘로 바뀐다? 이것도 써줄까? 지증왕 때고, 그 다음에 여기 군주로 바뀌고, 여기는 이제 군주는 이제 뭐로 바뀐다? 당주로 바뀌는 거예요. 당주. 요게 통일신라가 되지 않습니까? 통일신라가 되면 군주가 총관이 된다. 총관. 그 다음에 하대가 되면 이거 중대고, 도독이 되지. 원성왕 때 도독. 행정적 성격의 명칭으로. 당주는 뭘로 바뀐다? 태수로 바뀌어요. 군 태수.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주주에서 군주로. 여기서 군과 여기서 군은 다른 거죠. 이건 군사할 때 해당되는 것이고. 자, 요거 까다롭게 내면 아마 전국의 위생 다 틀릴 것이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살짝 다 넘기세요. 다 넘기고 파사이사금 다 통과하세요. 그다음에 지마이사금 통과하시고 일성이사금 통과하시고 그다음에 아달라이사금도 통과하시고 벌규이사금 이것도 뭐 통과하십시오. 어휴, 고맙지. 내이사금도 통과하시고 그다음에 조분이사금도 통과, 첨예이사금 통과. 감사하다, 그치? 미추이사금. 이건 김씨로서 최초로 왕이 된 사람, 미추이사금. 그래서 미추이사금 김할지 후손으로서 이제 왕이 최초로 된 사람은 바로 미추이사금이라는 거 하고, 주격금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박스 154쪽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통치 면에서 2번, 남당이라는 걸 설치했다. 남당은 중앙 정치적 관청, 정치관청을 남당, 남쪽에 세워진 건물, 이런 뜻이에요. 남당을 설치했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유례이사금 통과하시고 기림미사금 통과하세요. 해방 이후부터 나온 적이 없어. 앞으로도 나올 일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흐례이사금 통과하시고 뇌물마리까, 17대 뇌물마리까 체크해야지. 뇌물마리까는 백제와의 교류관계도 있다가 긴장관계로 좀 가는데, 특히 이 왕 13년 368년에 뇌물마리깐 때 4세기 백제는 근초구왕 때 근초구왕이 사신을 보내서 좋은 말 두필을 바쳤다. 그 다음에 왕 18년 373년의 일도 좀 알아두시고 고구려와 관계 별표 2번에 고구려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 여기서 고구려 왕은 누구였어요? 광개토 태왕이죠. 광개토 태왕은 뇌물마리깐 때 왜구를 기병 보병 5만을 보내서 무찔러줬다는 근거가 바로 어디? 157쪽에 호우명 그릇. 이 호우명 그릇이 발굴된 무덤을 호우총이라고 부른다. 돌무지 덧날 흙무덤. 당연히 왜하고는 뭐 대립전쟁이고 중국 전진과의 관계, 교류 관계다. 왜? 고구려하고 전진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구려로부터 문물을 좀 전려받는다. 실성마리깐 통과하세요. 그 다음에 눌지마리깐. 눌지마리깐 때는 국내 통치에서 5번 438년에 우차지법을 제정해서 교육했다. 우차지법은 소를 이용해서 마차를 끌게 하는, 물론 신호등은 없었어요. 그래서 소를 이용해서 마차를 끌게 한다. 이거 소 나온다고 또 우경 이름 안 돼. 우경의 장녀. 이거는 어느 왕 때? 이건 지징왕 때고 지금 우리 눌지마리깐 때입니다. 그 다음에 눌지마리깐 때는 고구려로부터 불교가 전래되긴 한다. 무코자가 전래시키는데 공인되는 것은 한참 걸려가지고 6세기 법흥왕 때 가서 공인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것도 알아두시고 5번 6번 체크. 대외 관계는 고구려와 관계, 우호에서 대립 관계로 간다는 것 정도. 백제와 관계, 동맹 관계다. 왜? 눌지마리깐, 백제 비유왕 사이에 공수 동맹이 체결되는 게 바로 433년 1차 제라 동맹, 곧 나제 동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사료를 백제와의 관계, 동맹 관계 2번에
왕 17년, 왕 18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사료로 낸단 말이죠. 그래서 한 두어 번 나왔습니다. 예컨대 18년 434년의 일, 봄 2월에 백제왕, 곧 비왕이 좋은 말두 필을 보냈다. 가을 9월 또 백제왕이 흰 매를 보냈다. 또 예물로 답례했다. 이게 동맹관계가 된다는, 공수동맹입니다. 자비마리깐, 이것도 봐야 돼요. 오른쪽에, 159쪽에 자비마리깐 때는 3번, 국내 통치에서. 그 다음에 4번, 박리명을 확정했다. 그래서 고구려의 고국철왕처럼 부족적 전통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꾸는 것처럼 신라에서도 자비마리깐 때 이렇게 박리명을 확정한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와의 관계, 동맹관계다. 개로왕 때 원군을 파병했는데 개로왕 전사하고 한성 불 받아줬다고 그랬죠. 아들 문주가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백제가 이제 웅진으로 천도하는데 신라가 도와주기도 한다. 오케이, 이런 정도로 보시고 넘겨서 소지마리깐, 오 체크해야 돼. 소지마리깐 때는 뭘 체크하냐? 국내 통치에서 3번 3년산성을 개축했다. 물론 처음으로 축성한 건 아닙니다. 개축이에요. 뭐 요거하고 4번 두 번째 사료 있죠.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고 관도를 수리했다. 우역은 공문서를 전달하기 위한 역참제도를 실시했다는 얘기거든요. 중앙집권 강화 차원에서. 아, 요 알아야 돼. 근데 우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조심해야 돼. 우역을 설치했다. 소지마리깐이거든. 그러니까 우역을 설치했다는 것은 소지마리깐. 참고로 우차지법을 제정했다. 이건 누구라 그랬어요? 눌지마리깐이라고 했지, 그치? 눌지마리깐. 그 다음에 앤드 자비마리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경 실시, 이거는 지증왕.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좀 조심해서 보세요. 소지마리깐 때. 예. 자, 조심하고, 그 다음에 소지마리깐 때는 우역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소지마리깐 때는 저것 됐네. 아, 시사라는 것도 설치했다. 시사 설치. 경주에 시사라고 불리는 시장, 관어상점을 설치하고, 지지왕 때는 플러스 동시 설치. 경주 동쪽에 설치했던 시장을 동시라 그래. 그 감독관청을 동시전이라고 합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 우자가 지금 계속 앞에 들어가니까 앞대가리에 조심해야 돼. 어느 왕 때인지. 저런 건 아주 헷갈리기 쉬우니까. 소지마리깐 때 우역을 설치해서 공문서를 전달하게끔 했다. 그 다음에 6년 있죠? 6번, 저 6년이랬는데 6번 처음으로 서울에 시장을 설치했는데 그 시장 명칭을 시사라고 한다. 체크. 그 다음에 소지마리깐 때는 백제와 관계가 중요하죠. 161쪽에 동맹관계, 혼인동맹입니다. 2차 동맹이죠. 이때는 동성왕 모대와 혼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소지마리깐 때다. 그래서 2번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22대 지증왕, 오 겁나 중요하다. 마리깐에서 왕이라는 명칭으로 바꾼 사람, 이게 바로 지증왕이 되니까. 지증왕 때 알아야 되는 건 국내 통치에서 신라 여러 비석이 있는데 그 중에 포항 중성립이, 이게 이건 모단벌 판결비의 성격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료 주어졌으니까. 그다음에 순장 금지했다는 거 하고, 우경을 장려했다고 신경법을 장려했다. 소를 이용해서. 오케이. 국호도 사로국에서 신라라고 명칭을 바꾼 사람, 한화 정책을 쓴 사람,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지증왕 때 판결비 성격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영일냉수립, 이건 절거리의 소유로 인정한다라고 돼 있는 판결비입니다. 그래서 지증왕 때 알아야 되는 거, 최초로 뭐 신라 비석 중에서는
포항 중성립이 모단벌 소유, 그 다음에 영일 냉수립이 아, 요건 절거리 소유로 한다. 이렇게 판시가 되어 있다. 사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상복제도도 만들고, 상복법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6번도 보시면은, 오, 주, 군, 현 제도를 설치했다. 오, 별표. 그래서 주의 장관이 이제는 군주라는 직함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 전에는 주주였는데, 군주. 그 다음에 군의 장관을 그 전에는 군주였는데, 지금 당주로 바꾼다. 이건 군사적인 명칭이에요. 현에는 현령 내지는 소수로 파견했는데, 자, 요거 어느 왕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중왕 하고 있다. 영심에 대해 별표. 자, 그 다음에 7번도 알아야 돼. 동시 설치. 8번도 우산국 복속. 신라 장군 리사부. 삼나라 우산국 복속. 많이 알던 독도 누리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노래에서도 오케이. 그 다음에 9번도 신라는 통일 전에는 삼소경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최초로 설치된 소경이 지금의 광역시처럼 아시촌 소경이 지징왕 때.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하슬라 소경이라는 게. 뭐 진흥왕 때는 국원소경, 곧 충주.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하슬라 소경. 이렇게 삼소경 제도가 있는데 처음으로 만들어진 소경이 바로 아시촌 소경이라고 해서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아, 지징왕 이렇게 때려. 그리고 버풍왕, 오, 지징왕의 아들이지요. 버풍왕. 버풍왕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내 통치. 오, 신라는 14개 관청이 있는데 중앙관청이 그 중에 병부가 가장 먼저다. 병부. 뻣뻣뻣뻣뻣뻣뿅뿅뿅뿅. 알았다. 병부. 14개 관청을 다알 필요는 없어요. 단 병부가 최초라는 거. 그다음에 진덕여왕 때 집사부가 설치됐다는 거. 그다음에 태종무열왕 때 사정부가 설치가 됐다는 거. 이런 거 하고 또 신라의 14개 관청 중에 승부라는 게 있는데 승부는 마정을 담당합니다. 육상교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승부예요. 근데 똑같은 명칭으로 승선, 승정원 이런 식으로 이제 승자가 들어가는 명칭이 고려 조선에도 있는데 요건 조심해야 되겠다. 요건 좀 써드릴게. 적으세요. 신라, 고려, 조선의 각각 관청의 기능이 바르게 같은 것끼리 연결한 거뭐 이렇게 할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낼수 있겠는데 신라에서 승부, 고려에서 승선, 조선에서 승정원 이런 말할때이 둘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알았죠? 요거는 같은 기능이에요. 왜? 비서실이야. 비서실. 반면에 신라에서 얘기하는 이 승부는 말탈승자, 수레승자를 쓴다라고 볼수 있는데 요거는 교통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교통, 육상교통입니다. 육상교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둘과 매칭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 승자가 들어가더라도 요게 승선, 승정원은 같은 기능이지만 신라의 승부는 전혀 다른 육상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요건 좀 명심해 두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버풍왕과 관련해 가지고 병부 설치했던 사료 보고 그 다음에 2번에도 보면 율령반포 또 공복제정 자비청황으로 버풍왕 때그 다음에 버풍왕 때는 또 비석이 알아둬야 되는 비석이 울진 봉평신라비 율령비입니다. 율령을 반포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그 반포한 율령을 적용해서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 아, 그래서 이건 율령비가 바로 이제 울진 봉평신라비의 율령 반포 와 관련된 내용이 거기 들어있다. 율령을 적용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울울울 율율율 좀 비슷하잖아 발음이. 버풍왕 이렇게 때려. 법률 다 비슷하다. 오케이. 또 금관가야를 병합했기 때문에 그 전에 10년 전에 대가야하고는 동맹관계를 혼인동맹을 체결했다는 거. 그래서 울진 봉평 신라비도 좀 알아두시고 또 하나 이제 버풍왕 때는 영천 청제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 청제의 제방을 쌓았을 때 사람들을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바로 영천 청제비거든요. 그거는 165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 공인했다는 거뭐 알아야지, 그지? 5번 164쪽에 맨 아래 5번 불교 공인 2차 돈순교. 그 다음에 7번 오른쪽에 상대등이라는 화백회의 의장의 명칭을 이때 관직 명칭을 설치했다. 버풍왕.
그 다음에 8번 금관과를 병합했다는 거 하고 자 그리고 9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 9번에 536년에 신라 최초의 연호를 쓰더라. 우리나라 역사상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연호를 쓴 것은 최초의 연호는 광개토태황 때라고 그랬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최초로 썼다 그랬고 신라 최초의 연호는 버풍왕 때입니다. 건원 최초로 썼다. 그 다음에 영천청제비는 공력비인데 참고로 연호도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 연호 헷갈린 거 제가 적어둘게요. 참고로 건자 들어가는 연호 중에는 건원 또 건복 건흥 건양 이런 연호가 들어가는 게 건자 들어가는 연호가 있거든요. 건원은 언제냐? 아, 신라 6세기 버풍왕 때 사용한 연호입니다. 버풍왕 최초죠. 물론 고구려가 더 먼저지만 건복 요 신라 요거는 6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있는 진평왕 때입니다. 진평왕 때쓴 연호를 건복이라 그랬고 건흥 요거는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 어느 왕 때냐? 요거는 9세기 선왕 때요. 선왕 선왕은 편선자로 써. 건양 조선 말기입니다. 19세기에 을미개혁 때. 그러니까 고종이지, 그지? 고종 을미개혁 때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더라. 그래서 각각 가나다라 이렇게 놓고 가나다라의 연호를 썼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이러면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저것도 좀 까다로울 수 있겠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다음에 영천 청제비는 아, 청제라는 건 이게 고유 명사기 때문에 청제라는 제방을 쌓았을 때 사람들로 동원했다. 공력비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 백제와 친선 관계 양나라에 또 파견하기도 하고 우호 관계가 되죠. 3번처럼 자, 2번 알아두세요. 대가야와의 관계는 혼인동맹 관계 522년에 그런 다음에 안정시킨 다음에 532년에 금관가야 병합하더라. 오케이. 요거 체크. 그 다음에 진흥왕. 오, 진흥왕은 겁나게 진흥시켜서 진흥왕이죠. 알다시피 국내 통치에서 1번이라든가 2번. 황룡사, 흑룡사가 창건되는 것은 진흥왕 때 시작했는데 황룡사 안에 9층 목탑을 건립한 것은 선덕여왕 때 9층 목탑은 건립되는 것이고 일단 이렇게 창건 자체는 진흥왕 때.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역사 편찬. 오.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겠다. 역사 편찬 순서 어떻게 돼요? 고구려 6위, 그다음에 백제 서기, 그다음에 신라의 국사, 그다음에 고구려 신지. 그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다음에 진흥왕 때 관련해 가지고 가장 먼저 세워진 비석이 단양 적성비입니다. 남한강 유역을 차지했음을 확인하고 있고 남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때 신라한테 도와줬던 영토 확장할 때 도와줬던 사람한테는 포상을 한다는 규정이 또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야이차라고 하는 애를 포상한다는 규정 여기 있기 때문에 아 단양적성비구나 이게 제일 먼저고 그런 다음에 순수비 네 개가 있는 겁니다. 순수비는 창녕비 561년 나머지 세개 북한산비 마운령비 황철용비는 모두 568년으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진흥왕 때 이제 마지막으로 세워진 비석은 요거는 공력비가 있는데 명활산성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활산성을 쌓았을 때 사람들을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예가 또 있거든요. 자 넘겨보세요. 169쪽에 가시면 또 진흥왕 때는 5번 169쪽에 아래쪽에 보면 연호가 있어. 오, 연호를 개국이라고 했다가 태창, 홍제 이런 연호를 바꿔서 좀 썼다. 왕 제위 연도에 따라서 바꿔 썼다는 거. 그 다음에 대가야도 병합한 사람이 진흥왕이기 때문에 대가야 출신의 음악가였던 우륵을 충주에 머물게 하면서 이 가야 왕족을 충주에게 이제 옮겨 살게 했는데 거기에서 음악 연주할 수 있게끔 탄금대 그게 뭐예요? 가야금을 켠탄 켠 것이다. 그래서 신라의 음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우륵 가야금 연주하게끔 했다는 거 하고 넘겨보시면 명활산성 작성비 곧 명활산성비라고 하는 거죠. 공력비. 그 다음에 6번 170쪽에 맨 아래 쪽에 보시면 황룡사 창건을 시작했다는 거. 물론 완공도
진흥왕 때. 단, 그 황룡사 안에 9층 목탑은 호국불교의 의미로 선덕여왕 때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8번에 창녕비 제일 먼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충주 지역에 국원소경을 삼았다. 이 국원소경 별표하세요. 통일신라 이전에 그 삼국시기에 신라 상대의 소경제도 중에 바로 이제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게 요 국원소경이고, 이 충주 지역은 통일신라가 돼서도 계속 중원경으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여기니까 통일 전후 모두 소경으로 유지된 곳이 바로 충주 지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순수비 있죠. 직접 순방하고 세웠다는 의미의 뜻인 순수비. 561년 창녕비 제일 먼저고 넘기세요. 창녕비 한번 읽어보셔야 돼. 172쪽에 보시면 또 뭐가 나옵니까? 황룡사, 기원사, 실제사가 완공됐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고, 연호, 개국, 태창, 홍제 이런 연호를 썼다는 거 지금 했고,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했으니까 진흥왕 때의 고구려하고는 대립관계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래서 황초령비, 북한산비, 그 다음에 마운령비는 모두 568년으로 이렇게 잡는 게 정설입니다. 기존엔 북한산비가 555년으로 돼 있었는데, 555년에 진흥왕이 한강역을 탈환한 다음에 순수했다는 기록은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였을 것으로 생각만 했지 그때 세웠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런데 미루어 추론컨대, 예컨대 북한산비에 보면 남천군주가 나와요. 명칭이 남천군주, 이런 명칭이 나오는데, 그런데 남천주가 설치된 거는 한강역을 탈환하고 차지하고 여기에 북한산주를 설치했고, 그런 다음 이게 555년 개념이라면 남천주로 바꿉니다. 남천주로 바꾼 게 568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북한산주로 또 바꿔. 북한산주 또 바꾸거든. 그러니까 남천군주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남천주로 바꾼 568년 이후가 되지 그 이전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새롭게 정설로 바뀐 것은, 기존에 보니까 지금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보면 특정 출판사의 것은 555년이라고 그렇게 지도상에 표시하고 표기한 옛날 학설로 되어 있던데, 바뀐 책도 있고 안 바뀐 책도 있는데 이게 정설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나온 책도 있고 이게 정설로 보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순서 물어볼 때 옛날 학설로 쓰는 사람은 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걸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8관에 처음으로 개시했다. 이거는 고려 시기까지 유지되던 불교 행사죠. 토착신앙이 가미된 진흥왕 때 처음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7번도 살짝 보시고, 황룡사의 장육상이라고 하는 불상을 주제했다. 신라 3보 중에 하나죠. 그죠? 황룡사 9층 목탑, 또 황룡사 장육존상, 그 다음에 천사옥대, 이게 이제 신라 세 가지 보배. 그 다음에 원화를 폐지하고 화랑이라는 명칭으로 화랑도로 개편했다. 국가적인 조직으로 이제 남성 위주로 바뀌었다는 거. 화랑도. 그 다음에 대외관계, 백제와 친선에서 대립. 553년에 이제부터 대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왕의 침략을 받다가 성왕은 관산성에서 이제 물리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했으니까 2번 고구려와도 대립 전쟁. 가야와 관계. 대가야 병합. 당연히 대립이지. 양나라와는 우호관계, 북제와 우호관계, 이런 정도로 제목만 봐주세요. 그 다음 넘겨보면 이제 진지왕, 진흥왕의 아들인데 화백에 의해서 정사가 물러나다고 폐위된 사람이 바로 진지왕이에요. 또 진평왕, 진평왕은 좀 뭘 좀 보느냐, 건복. 아까 오른쪽 177쪽에 5번 건복이라는 연호를 또 쓴 사람이고, 요거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 진평왕 때는 공력비가 하나 또 만들어지는데, 남산 신성비, 경주 남산입니다. 서울에 남산타워 있는 게 남산이 아니고 경주 남산에 새로운 성곽을 축제했을 때 사람들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남산 신성비예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은 177쪽 9번에 원광법사에게 걸사표, 곧 수나라의 군대를 청원하는 글을 짓게 했다. 원광법사. 원광법사 하면 또 동그라미 세속오계, 화랑의 세속오계를 지은 사람도 원광법사. 나머지는 통과하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선덕여왕은 세 가지를 알아두되, 세 가지 중에 뭐 있어?
황룡사 구층목탑, 첨성대 분황사 모전석탑 이 세 가지하고 선덕여왕의 지기삼사 국내 통치에서 이건 지기는 알지자의 기미 곧 미래에 일어날 기미와 조짐을 알아차린 세 가지 일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 요것도 읽어보셔야 돼. 자 그리고 분황사완공 그 세 가지 문화재에 세팅하라 그랬어요. 2번 체크 지기 이사도 있죠 거기. 백제군이 쳐들어왔는데 숨어있는데 옥문지라고 하는 연못에서 깨구리가 오는데 그걸 보고받고 분명히 그쪽에 백제군이 매복해 있을 것이니 군대 가지고 와서 차라 했더니 정말로 백제군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쳐 죽이는데 이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개구리가 울었다고 하는 것은 개구리는 이게 분명히 백제군이 숨어 있을 것을 안 것은 옥문지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서쪽이거든요. 그럼 서쪽은 풍수적으로 백을 상징합니다. 동쪽은 청색이고 서쪽은 백색이거든. 또 개구리 배때기도 하얗고 그럼 백제군이 서 있을 것이고 개구리가 운다는 것 자체가 얘들이 지금 정월이니까 동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운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는 얘기다. 해가지고 군대가 숨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가지고 치게 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지기 2사입니다. 지기 3사는 이제 장례와 관련해가지고 내가 죽거든 이 도리천에다가 장사를 지내거라. 그러니까 도리천은 불교의 33개의 하늘로 상징하는 33천이 있는데 그 33천 중에 가장 높은 데가 바로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인데 아니 그 하늘세계가 지금 지상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디 남산 낭산에다가 장사를 지내거라 해서 이제 거기다 장사 지냈는데 나중에 문무왕 때 그 선덕여왕 무덤 밑에 사천왕사가 세워지는데 사천왕사라는 절이 그 사천왕천은 바로 도리천 밑에 있는 단계가 사천왕천이라고 하는 하늘이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사천왕사가 들어설 것을 알고 선덕여왕은 거기 위에다가 도리천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를 지내겠구나. 이게 지기 3사거든.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선덕여왕 때려야지. 자 그리고 이제 이 6번 좀 알아두시면 하슬라주 곧 이 강릉 지역인데 여기 자 세 번째로 이제 소경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8번 짜장법사 황룡사 구층목다 10번과 연결시키세요. 8번 10번 연결시켜야지. 당나라에 유학 갔던 불승이었던 이제 짜장 고승이 중국의 신인의 조언을 얻어가지고 니네 나라에 가서 구층으로 된 목탑을 세우면 길이길이 나라 태평할 것이니라 해가지고 건의해서 세운 탑 이게 황룡사 구층 목탑이죠. 그래서 현재는 남아있지 않죠. 몽고 침략으로 불탔기 때문에 10번과 관련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기 3사의 세 번째 이걸 알아두시고 맨 아래 12번 보니까 180쪽에 첨성대를 쌓았다. 첨성대 그러니까 분황사 모전석탑 모전은 벽돌전자예요. 모방을 봉 벽돌을 모방했을 뿐 모양을 재질은 석탑이라는 거. 모전석탑, 황룡사 구층목탑, 첨성대 이건 다 선덕여왕 물어보는 재료로 시험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81쪽 당연히 백제하고 대립관계죠. 그래서 고구려 관계 대립이고 그러니까 고구려 관계 박스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별표 해도 돼. 별표 백제와 관계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진떡여왕 있죠. 그치? 진떡여왕 진떡여왕 때는 국내 통치에서 1번 좀 알아두셔야 되겠네. 그치? 1번 그 다음에 3번 3번이 아니라 뭐 2번 정도도 한번 살짝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고구려관계 대립전쟁 당과관계 우호연합이다. 백제 대립전쟁이지 뭐 당연히. 그 다음에 김춘추의 대당위교 그 다음에 그 사대성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태종무열왕 태종무열왕 때까지만 하면은 백제가 멸망한 것은 태종무열왕 그래놓고 태종무열왕이 죽어요. 그런 다음에 고구려 멸망과 또는 나당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문무왕 때 일이죠. 185쪽과 관련해서 고구려 관계 대립전쟁 관계다 이렇게 살짝 보시면 되겠지 뭐. 자, 백제와 관계, 뭐 대립전쟁 관계가 되는 거고 쭉 넘기세요. 문무왕 때 이제 신라 삼국통일이라는 게 이루어지니까 189쪽과 관련해서는
백제 무문동도 진압하고, 그 다음에 탐라국도 이제 복속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5번, 189쪽에 5번. 요게 여러분, 2016년 4월 9일 국가지식시험 문제에서도 취리산 회맹이라고 하는 665년의 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료 다 넣어놨죠, 제가? 요것도 하나, 봐주세요. 취리산 회맹은 충청남도 공주 취리산에서 660년 백제가 망한 다음에 당나라에서 파견한 유인원하고 문무왕하고 또 백제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하고 모여가지고 취리산에서 회맹 모여가지고 맹세하게끔 해가지고 백제 니들은 망했으니까 이제 신라한테 개기지 마라 해가지고 서약하게 한 다음에 하늘에 구애 바치고 하얀 말을 잡아가지고 그 말피를 서로 입에다가 묻힌 다음에 그 맹세하는 징표로 삼았다. 이게 바로 취리산 회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665년 백제 무운동까지도 완전히 진압한 다음에 일이 되는 거고, 자, 나머지 또 190쪽 넘겨보시면 8번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한산주에 주장성을 쌓았는데 그 둘레가 4,360보였다. 이 주장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냐면 지금의 남한산성입니다. 그 남한산성도 지금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 간곳 남한산성. 근데 그 남한산성 터에 발굴해 봤더니, 어휴, 사람 키만한 기와장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기와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신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 아마 군사령부격에 해당되는 그런 거점이 바로 거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주장성, 남한산성입니다.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외사정을 파견했다. 그러니까 사정부를 설치한 건 태종 무열왕 아버지인데, 아마 사정부를 설치하고 지방에도 감찰관을 파견했었겠죠. 보니까. 근데 이제 외사정은 지방에 파견된 감찰관인데, 태종 무열왕 때라는 설도 있고, 문무왕 때라는 설도 있어요. 외사정 파견은. 그러니까 여기 사료 보니까 삼국사기에 처음으로 외사정을 두었는데, 그럼 처음인데, 주에는 두 사람, 군에는 한 사람을 두었다. 일찍이 선대인 태종왕이, 태종 무열왕이죠? 백제를 멸망시키고 파수병들을 없앴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둔 것이다. 지키게끔. 그러니까 다시 두었다라고 한 서술 때문에, 태종 무열왕 때 이미 파견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하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처음으로 이런 말 하지 않고, 외사정을 두었다라고 하면 틀리진 않으니까. 문무왕 때 때리셔. 그래놓고, 또 봐야 되는 게 있다. 뭐 봐야 되냐면, 13번 같은 경우에 살짝 보시되 매소성 전투, 그 다음에 676년에 이제 당과 기불포 전투도 있지만 14번 의상대사가 진골 동그라미 진골이라고 하세요. 진골 의상대사는 학승 중국 당나라에 유학 가서 현장이란다 지엄이라는 스승 밑에서 배우고 돌아와가지고 화엄 해동 화엄종을 개창한 사람이 바로 의상대사인데 676년에 신라가 당나라까지 완전히 내모는 그 해에 바로 부석사를 창건하죠. 오, 알아있네. 부석사. 의상대사. 체크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뭐, 나머지는 뭐 평범하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92쪽에 2번 당과의 관계 있죠? 신라와 당과 연합관계에서 결국 670년부터는 신라와 당하고 전쟁관계로 간다. 676년에 그래서 완전히 축출하는 거죠. 당의 수군 서린기 부대를 금강하구에서 내모니까 이런 관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국의 여러 특징을 봤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왕들 다 봤는데 크게 구조적으로 한번 보게끔 됐습니다. 대외관계까지 판서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 때문에 책으로도 중요한 왕들의 업적은 빠짐없이 좀 체크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뭐 완벽하다고 볼수 있고요. 대신 문제는 뭐냐? 자주 보고 익혀야 돼요. 이걸 중요한 왕들은.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가야연맹. 가야는 뭐한 잠깐만 보면 되니까 정치, 경제 또 대외관계가 가야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삼국의 중앙 정치 발전 내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죠.